안녕하세요. 판례연구 5분 정리의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7월 1일자 판례연구 민사 불안의 항변권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5월 13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9-25791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손해배상 사건이고요. 원고는 주택조합인 이제 상고인이죠. 그리고 이제 피고는 시공건설회사입니다. 이제 주택조합이 상고를 했는데 상고 기각돼서 패소한 사건이죠. 내용 보시죠. 원고는 이제 주택조합 그리고 피고는 연대 보증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A라는 사람은 시공 보증을 하고 그다음에 B가 실질적인 시공사입니다. 결국은 이제 주택조합이 이제 사업을 시작할 때 이렇게 시공 보증을 하는 사람이 있고 시공사가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실상 이렇게 연대 보증을 서주는 이런 게 보통 이제 모 회사가 그렇게 하는데 해주죠. 그래서 이런 걸 토대로 이제 대출금을 실행시켜서 이제 공사비를 충당하는 이런 관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피고가 어떤 약정을 해주냐면, 약정 당시에 2015년 12월까지 피고의 연대보증을 해소해 주기로 합니다. 어떻게 해소하느냐면, 새로운 대출을 받게 되면, 그때 이제 피고는 연대보증에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려면 연대보증을 이제 새로운 대출을 받으려면 어떻게 받아야 되냐면, 95% 이상의 소유권을 토지에 소유권을 확보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사업계획 승인을 또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금융권에 이제 대출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피고가 2015년 7월에 연대보증을 거절합니다. 다시 말해주면, 어쨌든 연대보증을 해주고 나면 2015년 12월까지 해소해주기로 약정을 했었어요. 그런데 7월에 연대보증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거절한 거예요. 왜 거절했냐? 그랬냐? 이유는 뭐냐면, 2015년 7월에는 아직 소유권 확보가 95%가 확보가 안된 상태였어요. 둘째로 사업계획 승인도 안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과연 이게 15년 12월까지 불과 한 5개월 만에 95% 소유권 확보와 사업계획 승인이 가능할까? 불안한 거죠. 불안해서 그러면 나는 너가 12월에 연대보증 해소할 수 있을 알 수가 없으니까 7월에 연대보증 못 하겠어.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실제로 그럼 어떻게 됐냐? 실제로는 95% 소유권 확보는 2015년 8월에 이루어졌고, 사업계획 승인은 그 다음 해인 2월에 이루어졌고, 다시 금융기관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은 그 대출, 금융기관 대출은 2010년 4월에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A는 나중에 이제 계약에서 탈퇴하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원고는 과연 이제 여기로, 그러니까, 너가 연대보증을 안 해줘서, 더 비싼 비율의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이자 차액 상당의 손해를 청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피고가 나는 그때 먼저 이행하기로 한건 맞는데 불안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나는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없다. 즉, 손해배상에 있어서의 위법성이 없다. 불안의 항변권을 행사한 거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이 아니다. 요걸 주장하게 된 거죠. 결국은 이제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고유의 대가 관계가 아닌 이행상의 결론 관계가 있으면 인정이 된다. 그러니까 반드시 대가가 필요는 없고 그냥 이행상 결론 관계. 이걸 하면 너는 이걸 해줘야 돼. 이걸 서로 간에 어떤 결론성이 인정이 되면 동시이행 항변을 주장할 수 있는데 이거는 불안의 항변권에 있어서도 똑같다. 민법 제536조 제2항에는 불안의 항변권. 마찬가지고 선이행 의무, 즉 원고의 피고의 의무가 그거죠. 연대보증을 서주기로 한 의무, 요 선이행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이행 의무, 12월까지 연대보증 해소할 수 있는 그 의무가 현재의 불확실한 경우에 있어서는 선이행 의무 거절할 수 있고, 그렇고 이 사건을 보니까 연대보증 해소라는 상대방의 조합의 의무가 현재의 불확실했고 실제로도 실행이 안 됐다. 따라서 불안 항변권 주장했던 피고가 일리가 있고, 따라서 그거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라는 게 대법원의 결론인 거죠. 결국은 이제 선이행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이행상의 결련 관계에 있는 상대방의 의무, 그 의무가 이행될 것이 상당히 불안정하다, 확실하지 않다. And 소송의 경우에는 이미 이제 과거의 사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안의 항변권을 행사할 당시에는 미래이지만 소송이 됐을 경우는 과거가 되죠. 그럴 때 이미 과거로 돌이켜봐도 실제로 안 됐다라고 한다면 이 불안의 항변권을 소송에서 주장하는 것은 되게 좋은 전략이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선의의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이행을 안 했다 하더라도 소송에 가서는 과거 일이 됐기 때문에 실제로도 이행, 상대방의 의무가 이행할 수 없는 상태가 나중에 보니까 그렇더라 라고 한다면 다시 소송의 전략으로서 불안한 항변권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판례는 이렇게 선의의 의무가 이행이 안된 상태에서 상대방이 손해배상 청구할 경우에 불안의 항변권을 잘 활용할 수 있다. 이 판례를 잘 음미하면 그렇게 할수 있다. 이게 중요하니까 이 판례는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